영둥둥 파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리플 사람들이랑 클라이밍을 하러 갈 예정이에요. 유진 누나, 주주 누나, 정훈이 형 이렇게 넷이서 클라이밍을 하러 갈 건데, 리플 사람들은 따로 놀면 어떻게 노는지 브이로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누나가 클라이밍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놀아주러 가야겠어요. 네. 아, 저 버스 타야 되는데. 헤이 헤이 유진 누나. 아, 뭐야, 언제 따다 왔어? 나 앞머리 따다. 아, 그러네. 귀여워. 클라이밍 몇 번 해봤어? 5번. 아, 많이 했다. 나 완전 처음. 진짜? 내가 알려줄게. 아니 근데 뭐 안전빵 이런 것도 없이 하던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어. 아 그래? 어. 아, 할만하지. 아니 왜냐면 힘이 안 되면 어떡해? 에이, 나도 하는데. 아니 물론 난 되지만 이제 정훈이 형 같은. 아 그런 멸치들?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인 거지. 아 그치. 아 근데 진짜 쉬워. 아 그래? 어. 약간 퀴즈 푸는 느낌? 아 길 찾아야 돼서? 어. 아 맞네. 일단 다른 사람들 오면 또 봅시다. 네. 안녕. 안녕. 너무 잘 왔네? 병을 잘랐네? 응. 어때? 앞머리 자른 거 어때요? 귀여움. 아, 근데 정말, 앞머리 정말? 자른 썰이 있대요. 여기 네. 여드름이 났어. 그래가지고 가려. 클라이밍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네, 클라이밍 두 분 다 초보시잖아요. 처음? 어. 근데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타는 걸 잘 타. 잘 타요 형? 아, 잘 타. 뭘 잘 타? 잘 타지. 그리고 이것저것 잘 타요. 리듬도 잘 타고. 그것도 네. 잘 타고. 어, 우리 이거 하고 밥 먹고 오락실도 가면 안 돼? 그냥 다 가. 근데 형 집이 멀어서. 아, 가고 그러네. 싶은데. 아 그러네. 내일 간호금을 해. 아. 있지. 일단 나... 상황 벗어보자.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영둥이다 영둥이. 영둥이다. 셀러블루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새 하얀 옷을 입고 온 건 누구 보라도 끝날 때 더럽게 가겠다. 아, 날 더럽히겠다는 뜻이야? 아. 누나는 클라이밍 해봤어요? 나 예전에 몇 번 했었어. 누나들은 왜 다 해봐? 그러니까 우리만 맨날 처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술을 마셔서 그래. 너는 맨날 술만 처먹어서 그래. 맞는데? 맞아. 오늘은 술 먹지 맙시다. 우와 되게 크다. 잠깐만 이렇게 관객들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아니 여러분. 저희 클라이밍장을 못 가게 됐어요. 코로나 지금 2차 백신 14일 지난 사람들끼리만 모일 수 있어서. 아니 근데 나 맞았어. 야 내가 너보다 빨리 맞아. 그니까 본인 명의 폰이 아니어서 인증이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클라이밍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방이랑 벗고 들어가는 방. 아. 신고 들어가지. 발냄새 나니까. 맞아. 누나들. 너. 그래. 나는 발가락 냄새 그 사이사이 다 맡아보고 싶어. 네. 저도요. 네, 많이 걸리는데. 아니 나 달콤 연유라 때 따뜻하게 먹을래 저도. 그래? 오. 아이스티. 아소추가. 샤추가 됐네? 어, 나 아소추할래. 나도. 두 샤추가? 아, 두 개. 아추 샤추? 레깅스랑 이거 다 벗고 올까? 레깅스 바지 입고 왔거든. 대단. 어, 오늘 정원이 레깅스 봤어. 대단. 나는 이거야. 아 뭐야? 오? 너는 뭐야? 나도 진짜 지금 오늘 차려입고 왔어요. 아니 너는 훈수 지금. 저 오늘 로카티. 되게 좋아해 진짜. 가면 뭐야? 아니 누가 보면 저력한 줄 알겠어. 아 그니까. 클라이밍을 왔다는 것도 잊은 채.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 그쵸. 클라이밍이라는 핑계로?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펼칠 거야. 그럼 수석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아 오케이. 어? 근데 그냥 몇 개씩 계속해도 돼. 자 준비 시작. 입술. 선글라스. 나무. 어? 나 없는. 난 지금 아 어, 소나기. 아니 말인가? 말이야 뭐야? 말. 체스 말. 이거 고양이. 끝. 아, 갑자기. 연필, 몽땅 연필. 자동차. 야, 저 나 개많이 나왔어. 자동차 연필 할게요. 우리 형 있어.
없을 리가 없어. 없어 진짜 진짜 없어 그냥. 그냥 없어 진짜 없어. 나도 있네. 있네 있네. 야 없는데? 아 정지 표시. 일단 우리가 스피드 게임으로 시작했으니까 블리츠를 한번 하자. 전 뭐 카메라 켰다 무슨 쌩 때려 그러지 않아요. 저희 보드게임을 끝내고 네.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런 식사! 네, 오늘은 술집을 가지만 술을 먹지 않아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 좀 있어서.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누가요? 이거 끊고 먹을 거잖아요. 진짜 개노잼 김영국. 맞아 맞아. 개노잼이네요. 개노잼이네. 나 약 먹어서 안 돼. 근데 당신 약 안 챙겨왔잖아요. 아 잠깐만. 뭐야? 그때 나 약 먹었을 때 마셨잖아 나. 아니 오늘 약 안 챙겨왔잖아. 너 약 가져왔어? 내가 약사 쌤한테 여쭤봤어. 혹시 술 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약을 안 먹어야 되냐? 어차피 술 먹으면은 지금까지 먹은 약 초기화되고 간만 진짜 상하니까 환자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가서 한번 분위기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마시거든. 아, 영둥이 몸 그냥 곱창남. 저녁이 곱창? 야다. 야. 여러분 사랑해요. 모두 사랑하세요. 오~ 저는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짠 한번 합시다. 네, 짠 한번 해서. 배고팠어요, 유진이가. 와. 아, 그 바뀐 게 그런 거 바뀐 거 아니야? 내 상황이 바뀐 거 아니야? 아주 사이가 좋아요, 둘이. 있어요. 둘이 되게 사랑 싸움 하고 있어.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마무리 멘트 하기 귀찮아. 아, 마지막 싸나고 끝낼까요? 아, 좋아요. 자, 우리들의 과거를 위하여. 우과위. 우루과이. 죄송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내 머릿속 쓸데없는 개소리도 이제는 보내주자고. 징글징글했던 우울의 반복도 이별의 아픔도 이제는 아